내가 지금 M1을 학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1년만 더 투자해서 CS를 갖고 있으면 뭔가 조금 더 경쟁 우위에 있지 않을까? 스펙을 좀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그러면은 짧게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죠. 지금 복수 전공 선택에 관한 질문을 KMJ님께서 잠깐 주셨는데요. KMJ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KMJ님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약간 특이한 케이스일 것 같기는 한데, 한국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잘안 돼서 네. 지금 호주로 넘어와서 기계공학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호주세요? 네, 호주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30살에 1학년을 시작을 했거든요. 나이가. 30살이세요? 네네. 대학교 1학년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다른 거를 좀 꿈꾸고 있었다. 잘안 돼서 선택을 했는데 되게 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공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나이 때문에 취직이 안될것 같아서 넘어온 게 그런 이유도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일하고 영주권 따고 여기서 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공부하고 지내다 보니까 약간 호주 나라 자체가 그 엔지니어들을 위한 되게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어가지고 네. 그 교수님 수업도 듣고 이렇게 멘토링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로보틱스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석사부터 그러니까 미국적으로 좀 넘어가 볼 생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보틱스를 이제 나중에는 제 전문 그러니까 세부 분야로 선택을 할것 같은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계랑 컴퓨터 사이언스랑 전기가 이렇게 좀씩 다 섞여 있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도 메카트로닉스 학과가 있기는 있는데 네. 그런 계획 이런 걸 보니까 다 그러니까 부분 부분 조금씩만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쪽을 깊게 하지를 않고 그래서 약간 전문성이 아직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기계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는 미국으로 석사를 가는 건데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기계공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년 내에 졸업을 하는 건데 1년만 더 투자를 하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복수 전공으로 해가지고 학위를 2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차라리 빨리 그냥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실지 미국 상황을 알고 그러고 하시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KMJ 일단 그 전에 KMJ 님이 참 그렇게 저는 일단 본인께서 지금 나이 때문에 엄청나게 뭐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고 듣는 저도 어느 정도 나이에 대한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일단 가장 먼저 격려와 응원을 드리고요. 네, 이게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선택으로 생각하고, 뭐, 제가 KMJ님의 어떤 인생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아마 그러한 다사다난했던 지난 세월들이, 이게 절대로 해가 된다기보다는, 진짜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더 값진 그 본인의 경험과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뭐든지 너무 나이에 너무 이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일단은 잘 따라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힘내시고 일단 응원을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어쨌든 질문 요지는 뭐냐면은 KMJ님께서 로보틱스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게 기본 베이스고요. 그리고 네, 맞아요.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게 베이스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공계 어떤 엔지니어링 라이프가 이제
호주보다는 미국 쪽이 아무래도 좀더 좋다고 생각이 드신 이유죠. 그리고 거기서 분야는 로보틱스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 플러스 로보틱스를 연구해야 되는 이두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고민되는 것이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CS의 복수 전공인데,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CS 1년을 하는 게 로보틱스에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로보틱스 관련된 연구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S에서 담당하는 게 있고, EW에서, 전자전기에서 관여되는 것이 있고, Mechanical Engineering에서 관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ME, EW, CS, 이세 가지 분야가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로보틱스에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이세 가지 과가 로보틱스 안에서 담당하는 어떤 그 분야라든가 특수한 리서치 그 스페시피시티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는 했어요. 로보틱스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 관여되는 학과가 W라든가 CS라는 게 있으면 내가 지금 ME를 학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1년만 더 투자해서 CS를 갖고 있으면 뭔가 조금 더 내가 좀 경쟁 우위에 있지 않을까? 나의 어떤 스펙을 좀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일단 미국으로 가실 때 로보틱스 관련된 인더스트리로 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아니면 로보틱스 관련된 대학원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까 대학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더스트리로 고민 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어느 쪽에서 연구를 하고 싶냐면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일하는 게 꿈이기는 한데 그게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좀 석사를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저도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위에 들어간 친구가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아, 네네네. 아마 그쪽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당연히 박사급 인재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리서치 R&D니까. 리서치를 하니까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학부생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들어가서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로보틱스 관련된 회사,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실제로 로봇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하는 일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렇죠. 어쨌든 PhD 레벨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로보틱스로 미국에 가는 거, 근데 어쨌든 미국에 직장을 할때 일단은 징검다리로서 PhD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학생분께서 얘기했던 어떤 CS로 복수 전공 1년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옵션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리서치라는 거는 어떤 분야로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건데 물론 깊고 깊을수록 좋은 측면도 있고 넓게 많이 아는 측면도 물론 좋은 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그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것이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언더그랜드 리서치를 하는 것을 통해서 퍼블리케이션이라도 일단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고 좋고 그런 상태에서 뭐 CS도 복수 전공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진짜 좋은 건데 사실 그런 어떤 딥한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넓게 공부를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근데 1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데 지금 질문 주신 학생분의 나이라든가 어떤 상황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본인이 1년이 남들의 1년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확실하게 시간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라면 안할것 같고, 진짜 뭐,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로보틱스 PhD를 해야죠. PhD를, 컨트롤 쪽으로 이제 PhD를 지원을 하셔야겠죠. 근데 다만 좀 아셔야 되는 게, 로보틱스 쪽에 간다고 했을 때, 뭐 랩을 이제 뭐 컨트롤 쪽 랩을 들어가기 싫을 텐데
실제로 가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는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이제 거기 가서 정해질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PhD를 하면은 벌써 2년에서 7년 정도, 그러니까 5년에서 7년 정도의 세월을 또 플러스로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셨죠, 그쵸? 지금 2학년. 2학년이요? 2학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졸업하고 하면은 세월이 조금 더 많이 지나서 하면은 일단 박사 취득 나이를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른 살때 PhD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른 살때 일단은 지금 학부 1학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늦은 나이일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정도 나이면은 이건 문제가 왜 되냐면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박사학위 이후에 교수 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꼭 회사가 아니라 교수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으로는 교수가 못 되실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38살 그러니까 40살이 넘어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무슨 뭐 아마 그뭐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나이 이런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리서치 펠로십 관련돼서 받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신진 연구 뭐 이런 걸로 대학 교수들도 나중에는 이제 교수가 된 이후에도 그 펀딩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 프로포절을 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마 나이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또 PhD의 장단점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나이가 뭐 중요한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지금 당장 아 그리고 뭐 굳이 꼭 PhD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PhD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기왕 그러니까 PhD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사실 맞는 거지. 물론 내가 맨 처음에는 어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난 대학원을 갈 거야. 요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가게 됐을 때는 내가 마치 무슨 어떤 콩고물을 바라면서 어쨌든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되게 힘드실 수가 있어요. 대학원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계속 성찰을 많이 해보시면서 내가 과연 대학원에서 잘 서바이벌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선택이 된다고 하면은 열심히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하시면 될것 같고 나이를 떠나서 일단 로보틱스 관련된 건뭐 앞으로 너무 핫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은 분야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뭐 끝마치기 전에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보다는 석사까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석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네, 석사를 한 다음에 인더스트리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해서 미국 쪽 이제 인더스트리를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약간 1년을 CS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서. 근데 석사를 본인이 지원할 때 네. CS라고 하는 어떤 그 더블 디그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그러면은 저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뭐 스탠포드의 마스터로 지원을 한다라고 쳤을 때내 지원할 때의 어떤 이 능력치라고 할까? 어떤 나의 어떤 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대한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더블 디그리가 주는 이점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1년 대신 뭔가 내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면 뭐 리서치를 좀더 투자를 많이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시간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시간 효율적으로 좋은 것인지, 이거는 사실 KMJ님께서 직접 많이 좀 다양한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좀 그쪽 관련된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 석사 공부하는 사람들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 학교에 그런 사람들 알음알음 물어가지고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뭐 그러면은 혹시라도 뭐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고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메일도 좀 보내보시고, 그 어떤 CS가, 그러니까 더블 디그리가 주는 어떤 그 이점이 얼마만큼 내가 가고자 하는 석사 대학원에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수 있는지를 본인이 좀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석사를 지원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아, 참 네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석사는 코스웍 중심이라서 한국에서의 석사랑은 좀 달라요. 아, 한국에서의 석사는 리서치 오리엔티드 돼 있는 거라 연구를 하는 게 석사인데 한국도 연구를 석사는 연구를 하는데요. 미국의 석사는 코스만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걔네들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뽑을 때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근데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이 더블 디그리 쪽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좀더될 것인지 아니면 얘가 뭔가 이런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라든가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좀더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그 스페시픽한 분야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컨택을 해볼게요. 그쪽 네. 사람들.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멘토링에 다시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물어봐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피드백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뭔가 이렇게 이뤄나가는 모습이 훨씬 좋고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뭔가 효율적으로 남들보다 더 먼저 이런 것에 좀 약간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기들에 비하면 꽤 많이 이렇게 돌아갔던 사람이라서 지금 KJ님이 물론 그만큼의 어떤 감정의 기복에 대해서 제가 잘100%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아름아름 좀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학교가 어디냐면 좋냐, 뭐 전적대가 중요하냐, 아니면 뭐 나이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먼 훗날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의 조언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요. 나중에 KMJ님께서 원하는 회사라든가 원하는 직장을 얻으셔서 원하는 일을 하게 되실 때, 나중에 이제 자라나는 이제 대학교 혹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언을 줬을 때,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 나와가지고 회사 나온 사람과 KMJ님 같이 뭔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주는 조언의 어떤 그 묵직함이 전좀 다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내시고요. 너무 자신감 잃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원하시는 거잘 이뤄내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